건조기 요즘 핫한 아이템인데요. 예, 건조기를 한번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세탁기, 일반 우리 세탁기, 삼성 세탁기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조그 셔틀이 있고요. 화면이 있습니다. 보통 세제나 섬유유연제 넣는 통이 이 건조기에서는 수분을 응축시키는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로 빼놨고요. 예. 외부로 빼놓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열기관 청소기가 있어서 예. 이렇게 빼서 올리고 내리고 예. 그럼 여기 이제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좀 날카로운데 이렇게 집어넣고 과압을 누르고 과압을 하고 저는 생명을 열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먼지 거름망이 있어서 네. 뭐 많아도 두세 번 이용하실 때는 한 번 정도는 네,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열 수 있고요. 망이 있어서 신발, 운동화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서 네, 고정된 상태에서 말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조기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죠. 최근에 너무 핫하다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와이셔츠를 한번 실제로 건조해 보겠습니다. 와이셔츠이고요. 양은 많지 않고요. 한번 넣어보고요. 셔츠로 갔고요. 조그 셔틀이. 그리고 건조 정도는 3번이 제일 높은 거니까 한 2번 정도로 구입망 눌렀고 다림질도 해줬다가 다시 다림질도 누르고 네. 그리고 스타트. 와이셔츠를 넣었던 이유가 제가 일주일에 5번 셔츠를 입죠. 그러면 한 달이면 21벌에서 2벌 정도 셔츠를 입는데 와우. 빨래를 돌려도 되는데 세탁소에 맡기는 이유가 이제 셔츠는 다려 입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00원 이렇게 해서 셔츠를 맡기는데 건조기 돌려서 건조가 됐을 때 다림질 모드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건조가 되고 주름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새 밤이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네. 옷은 네, 완벽하게 말랐어요. 면 7, 면 8에 뭐 폴리 3에 2 정도는 뭐 거의 뭐 네, 다림 없이 있고요. 거의 면 100은 구김이 좀 있고요. 다림질 한 것만큼 아주 뭐 빳빳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면난방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네, 문제 없이 네, 바로 건조기만으로 와이셔츠 5개 뭐 이렇게 보이시죠? 분명히 5벌 돌렸는데 부풀게 이 정도예요. 네, 지금 네, 수건을 한번 제가 돌리고 있고요. 거의 지금 건조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바로 뭐 샤워하고 물기를 닦아도 될 정도로 뽀송뽀송합니다. 그 만져지는 질감이 그냥 예, 부드러운 수건이에요. 이렇게 장마가 심한 여름에는 이렇게 건조기에서 나온 것들을 바로 개서 수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보세요. 가까이 볼까요? 아마 이번 수건도 한 번 건조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먼지가 이렇게 보이죠? 수건 건조는 예. 굿입니다. 오늘은 와우. 어떤 빨래를 건조해 볼까요? 한번 빨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색깔, 아이들 입는 색깔 옷들이고요. 한번 그냥 빨래를 놓고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필터는 한번 제가 세척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집어넣었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 되는 빨래의 건조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필터에 먼지가 어느 정도 모여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밑에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우. 이렇게. 건조기를 밑에 설치할 때는 기사님이 설치해 주시고 배수나 선정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2층에 올릴 때는 설치를 안 해 주세요. 네, 아마 안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삼성에서는 삼성 전용 건조기 이 샌들을 설치해 주시고 한 12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러면 그거 설치해 주시고 전에 잠깐 색깔을 말씀을 드리면 하얀색 가전제품들은 조금 이제 탈색 내지는 좀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번 쓰게 되면 가전제품 최소한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일단 화이트에 대비해서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설명해서 빠뜨렸는데 이제 해당 제품은 이제 리모컨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리모컨이 있으면 뭐 모델 대비로 한 5만원 정도 한 1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있어서 굳이 뭐 리모컨 필요 없는 분들은 리모컨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있으면 뭐 편리하긴 하겠죠. 네, 빨래가 완성됐고요. 화면에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밥을 퍼올리면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보이잖아요. 그 공깃밥에 밥그릇에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한번 왔다보면 빨래를 하면 날씨가 조금만 습하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아무리 잘 빨고 아무리 잘 말라도 실내에서 말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코코팥 냄새가 나는데 전혀 없어요. 네, 지금까지 네, 건조기 리뷰였고요. 네, 바로 수납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만족스러운 예, 건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아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